오늘은 마늘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옛부터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마늘종에도 풍부한 영양가와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위별 제각각 효능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마늘종에는 비타민C가 많고 식물성 섬유질도 풍부해서 동맥경화 및 암예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당뇨와 고혈압, 복부비만, 동맥경화 등의 3가지 이상의 대사증후군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혈전과 혈액응고 현상을 막아서 죽상경화증과 고지혈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당뇨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면서 맛과 영양성분도 풍부해 당뇨 식단 레시피에 빠지지 않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늘종의 스코르딘 성분이 기초 체력 향상과 신진대사 촉진, 무기력증 피부 미백 인뇨작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결과에서 마늘종 장아찌를 만들어 먹으면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항산화력이 매우 우수해져 장아찌 개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아찌의 절임액은 식품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기능성으로 향후 소스류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종 장아찌는 고삼투 상태로 발효 숙성하여 제조하는 장기 보존 가능한 발효 식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균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내고 효소작용을 증가시켜 기존 장아찌에 비해 발효 및 숙성 시에 큰 문제점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실험에서 마늘종 절임액은 70g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숙성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달을 잡지만 잘게 썰어서 사용하면 한 달 숙성시킨 후에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소금과 설탕, 간장, 식초, 소주, 물 등을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마늘종은 특유의 냄새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종으로 조림을 만드실 때는 이처럼 간장과 물엿, 참깨, 피망 또는 당근을 적절히 배합해서 볶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맛 좋은 반찬거리가 되기도 하니 한 번씩 만들어 드셨음 합니다. 마늘종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많이 먹으면 알리신 성분으로 위벽을 자극해서 체질에 따라서는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가 약하거나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 소화력이 안 좋으신 분은 적당히 드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